아까 우리가 뒷광고 얘기했는데 뒷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도 문제지만 방송도 문제입니다. 방송도 공중파 지상파 방송들 같은 게 연계 광고라 그래서요.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뭔가 좋은 거 약 뭐 아니면 무슨 제품 이런 거 막 소개하고요. 조금 옆에 보면요. 휴대폰 야 휴대폰이네. 홈쇼핑 가면 어떻게 되나요? 네, 홈쇼핑에서 팔고 팔아요. 있습니다. 그거. 팔아요.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 채널 돌려서 홈쇼핑에서 구매하게 만드는. 나 이거 먹고 암 나왔어. 나 그럼요. 이거 먹고 성인병 그렇죠. 예방했어. 이렇게 그렇죠. 하잖아. 그게 바로 이제 연계 광고거든요. 그것도 네.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. 이건 막아야 됩니다. 이것도요. 조그만 광고, 조그만 회사들이 많이 할 것 같죠. 케이블이 절대 아닙니다. 종편, 지상파 다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. 이런 형태의 광고가 지금 신문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이 인터넷 매체나 아니면 인쇄 매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재를 좀 해야 됩니다. 아니면 소비자들이잖아요. 독자나 시청자들이.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잘못된 광고 또는 뭐 속이는 광고 이런 광고들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.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. 테리님이 뒷광고형 기사는 왜 단속 안 하죠? 이 언론이에요. 정식 언론이어서 그런데요. 그렇죠. 정식 언론이 오히려 이렇게 둔감합니다. 네. 아까 말했던 텔레비전에서 뭐 건강식품 네. 의약 정보를 주고 거기 그 옆에서 바로 홈쇼핑이나 자기 프로그램에서 바로 파는 거. 그렇죠. 그거 다 공중파에서 다 해요. 다 해요. 종편에서 종편, 다 하고요. 종편도 당연히 하죠. SBS, MBC 거기 다 합니다. MBN 제일 많이 하고요. 그다음에 채널A, JTBC 다 합니다. 네, TV조선도 당연히 하고요. 투비 연필은요. 궁금한 게 왜 이런 이벤트성 기사는 호텔명 다 노출하나요? 문제 있을 때는 A호텔, B호텔 하면서 감추기 바쁘네요. 그러니까요. 그러게요. 이율 배반적이죠.